폭탄을 품고 있는 토가 많은 토다자 사주. 난이가대로 대기만성을 하여 말년에 큰 부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토오행이 많은 분의 사주의 특징과 또 숨겨진 잠재력, 그리고 이 사주에 깃든 부귀와 성공운, 그리고 운이 안 풀릴 때의 개운법 등을 함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토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토는 목화, 토, 금수 모든 오행 중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토는 뭐다라고 딱 잘라서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옆에 물이 있으면 진흙이 되고 앞에 풀이 있으면 사막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주팔자와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 부자도 되고 거지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토만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저장 능력, 저축하는 힘입니다. 사주에 토가 있으면요. 지식이면 지식, 사람이면 사람, 재물이면 재화, 나에게 들어오는 족족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초년에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조금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조금씩 저장하면서 말년으로 갈수록 부귀함을 이루고 또 명성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요, 대기만성형격인 자산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주팔자에 토가 몇 개나 있어야 많다고 할 수 있느냐, 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일간을 중심으로 3개 이상이면 토가 많은 토다자 사주라고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토가 많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을이입니다. 내 배우자 사주에는 토가 많다 하시는 분들께는요, 죄송하지만 토가 많은 친구를 두면 아주 든든합니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또 돈을 막 빌려줄 때도 있거든요. 도움이 될 만한 여러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귀한 인연을 소개받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마당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딱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친구로 두면 좋기는 하지만요, 가족이 이렇다면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 친구를 챙기다가 정작 처자식한테는 소홀해질 때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삶을 좋아한다. 토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쟁취하거나 개척하는 삶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평지처럼 편안한 삶을 선호합니다. 이런 성향은 신중한 성격 때문인데요,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예를 들어 식당에서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으면요, 목이 많은 사람이나 화가 많은 사람은 대충 국수 하나 말아먹고 밖에 나가서 일을 쑤시고 있을 때, 토가 많은 사람은 아직도 국수 먹을까 우동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다소 우유부단한 면이 있지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목이 많은 사람은 결정을 빨리 내려서 성공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는데요. 토가 많은 사람은 도전하는 횟수에 비해 실패를 적게 합니다. 또 일에 끈기와 뚝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후반에 아주 강합니다. 처음에는 남들보다 느리고 더딜 수 있지만요, 숙달되고 익숙해질수록 그 기운이 폭발하거든요. 무리 없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회사에서 별로 튀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는데 어느 날 두각을 드러내고 큰 성과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토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사주에 특축토, 술토가 많은 분들은요, 인생의 하반기에 핵폭탄을 하나 터뜨릴 수 있습니다. 지진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강해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우직하게 정진하시면 좋겠네요. 물론 여기에서 인생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속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대체로 토가 많으면요, 어느 무리에 있어도 중립을 지킵니다. 네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다라는 것이지요. 남들과 싸우지 않고 중재자를 자처하는데요. 남의 푸념이나 하소연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본인의 마음은 터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많고요. 웬만하면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고집도 아주 강합니다. 인내심이 강하고 뚝심이 있는 만큼 입을 꾹 다물고 있어서 가끔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토다자 사주의 개운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다자 사주는요, 가장 신경 써야 할 게 건강운이에요. 그래서 건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토가 많은 사람은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건강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40대에서 50대,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갈 때 혈관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비만, 혈압, 당뇨 같은 질환을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또 토기운이 과다하면 이장이 발달해서 대식가가 많은데요. 나이를 먹으면 이장이 식욕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이 말썽이라 자주 체할 수 있는데요. 건강개운법은 등산과 목욕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등산을 하시면서 목의 기운을 많이 받으시고요. 물로 몸을 씻으면서 수의 기운을 충분히 느끼고 보충하시면 됩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기운을 활용해서 부자가 되는 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금기운을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토가 많은 분들은 토생금, 본인도 아시겠지만요, 좋은 것 좋다고 말 못하고 싫은 것 싫다고 말을 잘 못합니다.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토생금의 금의 기운을 채워주시면요, 실속을 챙기게 되고 인생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금반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다니시면 금이 보충이 되니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이세부치가 도움을 준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심리적으로 플라세보 효과를 누리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개운법은 따로 있습니다. 토가 많은 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곳곳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평생 이것을 다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죽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광을 보려면 땅을 파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귀찮은 일이 생겨도 일단 해보시고요,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어제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게으름이 드실 때마다 오늘의 영상을 보러 오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개운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